어제 전국 강원에서 미약인 물체가 발견되어서 떠들썩했지요. 네. 국방부가 이것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질녘에 이런 시험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리 알리지 않아서 온 나라가 전쟁 난 거 아니냐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경기도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가 나타났다며 또 난리가 났지요. 전투기까지 출격해서 대응을 했지만 격추 실패, 결국 무인기의 실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공격기 한 대가 결함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낮에 영공에 들어온 미확인 물체에 대해 사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부에서는 북한 무인기라고 확신하며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소동 당일에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하라며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실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발표가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지시하고는 윤석열은 뭐 됐습니까? 막년에 만찬!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송년 만찬회를 술판을 벌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군 통수권자의 모습입니까? 27일에는 새떼를 오인하고 전투기를 출동했고 28일 새벽에는 미확인 갱음 때문에 전투기를 또 출격했습니다. 26일부터 어제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윤석열은 이게 다 군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드론 부대는 이미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만 터지면 무조건 전 정부 탄만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소동의 진실은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준비 상태는 엉망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대통령은 막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심지어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선택적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다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문가들은 내년 3월 한미연합 훈련 시기에 전쟁 위기가 올 것이라 전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인기 소동으로 한반도는 삽시간에 전쟁 전야로 돌입했습니다. 남과 북이 군사 합의를 맺고 평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집권 7개월이 가져온 이 재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참사입니다. 태진이 평화입니다. 우리 부산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태진 촛불로 평화를 지켜냅시다. 냅시다.